네, 안녕하세요. 다시 찾아뵙습니다. 저는 독거노인 이원호이고요. 안녕하세요. 쇼스트 전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이제 마지막 방송이라 네. 체력적으로 네. 힘들지만 제가 또 오늘 마지막 상품이 제가 또 방송들에도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아~ 할 말이 정말 많습니다. 네. 그래서 더 기분 좋은 마음으로 또 9시부터 40분간 네. 네,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하게 저희들이 어떤 상품인지 또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구성 잠깐 말씀을 드리고 즐겁게 대화를 좀 나눠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요. 저희들이 이제 무궁화 단독 구성이고요. 제조에서 또 무궁화더라고요. 참, 그러니까 이게 야 이게 무슨 그 그쵸? 라임 있는 것 같죠? 아 라임 네, 맞고 라임. 어 30대 갑자기 아니고 20대 같았어. 쇼미더머니를 보실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렇죠 라임 있네요. 아, 그러니까. 정말 무궁화. 제조에서 무궁화에서 만든 거거든요. 오늘 또 무궁화 단독 구성으로 그쵸. 만나보실 수 있는 정말 흔치 않은 기회. 이거 말 잘못하면 자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가 무궁화에서 만든 어, 그렇죠. 무궁무진한 또 저기 무궁화 단독 구성. 이거 할 때마다 다 이거 한 번씩 나와요. 아 그래요? 네. 나 혼자 식상하다. 아, 식상하다. 아, 진짜 아, 이 방송 식상하게 올 줄 알았는데 네, 식상하네요. 네. 아, 깜짝 놀랐네요. 네, 네 사과 말씀드리고요. 네, 식상한 거. 식상한 네. 거 정말 사과 말씀드리고요. 네. 저희들 총 6종을 저희들이 드리고요. 떼비뉴를 저희들이 6종을 또 그냥 랜덤 발송해드려서 5개. 아, 5개 죄송합니다. 하나 더 직접 왜, 사서 아니라, 주실 건가요? 5종으로 외웠는데 아, 정확하게 말씀해주세요. 옆에, 직접 하나 사시면서 주실 건가요? 이거 배너 누가 만들어주신 거예요? 6종 돼 있어가지고. 자, 이게 6종. 아... 데뷔 나 어떻게 오늘 저격수야 오늘 데뷔는 이렇게 네. 자 다시 말씀 우리 바디 클렌저는 저희들이 6종 데뷔는 랜덤으로 저희들이 5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격은요 저희들이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무궁화가 함께 이렇게 또 아름다운 가격을 만들었습니다. 29,900원에 모두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와우. 이제 구성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 이렇게 힘있게 방송했는데 사실 5개가 가든 6개가 가든 네. 유저님들 같은 분 6개는 안 가지만 일단 네. 이게 득템인 게요. 원래 이게 본품이고요. 그쵸. 본품 가격도 지금 할인이 되어 있는데 그쵸. 얘는 덤으로 가져가시면 덤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자, 이 얘기는 나중에 할 거예요. 왜냐면 이건 덤이니까 맞아. 이게 마음에 드셔야지 덤으로 오는 거잖아요. 네. 제가 보너스예요. 이렇게 시장에서 얼마 전에 제가 달래가 너무 먹고 싶어서 달래 네. 샀을 때 아주머니 이렇게 달래 더 주셨거든요. 저는 달래 먹는 맛있죠. 그렇죠. 시장에 정말 재미가 또 이렇게 덤으로 주는 거잖아요. 맞아요. 덤으로 가져가시는 거니까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게 같은 종류가 그러니까 종류는 세 가지 종류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개씩 드릴 거예요. 보시되면 요거는 이제 화산송이 제주 화산송이 저희들이 또 바디 클렌저 요거는 동백오일 바디 클렌저 요거는 사이비누 바디 클렌저를 저희들이 두 개씩 저희들이 보내드리는데요. 네. 이게 정말 좋은 건 기본적으로 무궁화라는 것은요. 군인들은 다 아실 거예요. 먼저 기본적으로 남성분이라면 군대에서 다 이 무궁화를 씁니다. 어, 진짜요? 네, 무궁화 비누를 씁니다. 네, 우리 스태프분들 또 격하게 또 고개를 끄덕이실지도 몰라요. 네, 방송을 네, 보시는 네, 많은 네. 남성분들, 아, 그렇지, 무궁화, 이럴 수 네. 있어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어머님 신부름으로 비누 네. 샀을 때, 그때도 비누가 바로 무궁화 비누였어요. 자, 여기서부터 퀴즈 나갑니다. 왜요? 무궁화 몇 년부터 사용되어 있을까요? 1947년. 한국전쟁 전부터 우리 한국에 세탁을 아, 책임졌어요. 우리 어머니, 무궁화가. 어머님들이.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애송이야. 무궁화의 눈에 보기에는. 어머님, 연배가. 어머님도 너무 늦게 쓰셨네. 네. 어머님의 어머님이 이제 이렇게. 네네. 네. 아, 빨리 하셨을 때. 그때부터 썼던 세탁 비누니까. 네. 야, 그 역사와 전통. 그쵸. 그러면은 그동안 계속 우리 주부님들, 또 어머님들의 또 그 빨래를 도와줬던 또 비누를 도와줄게 네. 세탁한 데 비워줬던 도와줬던 거 보면은 네.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노하우가 어마어마할 거잖아요. 아, 그 노하우가 2016년에 어마어마하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잠깐 살펴드리면 네. 아우님께서는 1947년이면 네 저도 놀랐어요. 네. 저분 최소 역사 공부 좀 하신 분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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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갑자기 어려운 얘기 나와서 또 안 네. 읽을 거예요. 당황했네요. 어려운 네. 얘기 나오면 안 읽을 거예요. 지금 살짝 반성했어요. 걔네 안 좋겠다. 그쵸. 깊이 좋겠죠. 들어가면 안 돼. 네. 저의 지식은요. 네. 우유 전자레인지 돌려보신 적 있으세요? 맛있어요? 거기 이렇게 돌리면은요. 얇은 네. 막 생겨요. 네네네. 네. 제 지식이 딱 그 정도예요. 아. 왜 그렇게 되고 드실 때도 있구나. 네네. 자, 잠깐 말씀드리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47년은 아닙니다. 네, 45년 광복을 했기 때문에, 그 전에 임시정부가 있었다라는 거, 잠깐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아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아마 그, 저걸 거야. 아마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네. 이제 그, 이승만 정부가 들어온 거. 아, 이 어려운 얘기를 지금 왜? 아니, 근데 우리가 질 수밖에 없는 네. 게, 저쪽은 지금, 네. 검색하면 검색하면서 하고 있어. 우리 알파고랑 싸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역사 공부를. 우리는 그분을 그래도 이세도 씨를 바둑구단이라든지 우리는 지식구단도